오늘 안온 친구들이 꽤 있네. 걸어서 갈 때는 이미 아니고 성윤이 안 왔고 민식이 그다음에 서희 지우 그다음에 태훈이는 어제 왔었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를 복습해 볼까? 지성이랑 민서는 없었고 짠! 언어 장벽을 극복하다. 맞아요. Overcome the language barrier. 저번 시간 없었던 친구들은 당연히 모르죠. 괜찮아요. 장벽. 장벽이 barrier거든요. 장벽 이제 넘을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Overcome the language barrier가 언어 장벽을 극복하다. 이고 그 다음에 Contagious. 맞아. 그리고 한 S가 대문자였고, 그러니까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이름이기 때문에 S는 대문자. 맞나? 힘든 결정. 무슨 그 컬 무슨 콜 무슨 콜 힘들다 터프 맞아요 터프 여러분 이거 본 거 아니지 아래 보인다 터프 터프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일 인 스토어 맞아 그게 핵심이지 좋은 일 good things in store good things in store store가 이제 상점인데 상점에서 이게 쌓여 있다 그걸 조금 생각해 보면 된다겠죠. Good things in store. 네, 잘 하셨고 그다음에 딕테이션 검사해 보자. 성빈님 없어요. 잘했어요. 찬혁이 책이 학교에 있어요. 그럼 찬혁이는 내가 찬혁이를 믿을 수 있을까? 내일 가져오는 거 없나? 내일 제시 보러 와? 네. 그러면 아 근데 학교를 안 가잖아. 네. 그럼 어떡할 거야? 5시에 오니까 아 맞다. 뜨거운 거 없어. 학교 오늘 안 가나? 찬아 딕테이션 개수가 많았어? 네. 아니요. 많지 않았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친구 틀린 개수까지 다 알고 있어. 아, 그게 그러면 찬혁이는 월요일 날 학교 갔다 와서 보내요. 사진 찍어서 저한테. 제가 기억하고 있을 거야. 11일 날. 동건이는 딕테이션 있었어? 없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7회 채점해 볼 건데 이거 못 받은 친구. 17회.
어, 그리고 방학 특강 때 이제 새로 나가요. 새 책 만들어서. 아, 네, 필지쌤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필지쌤 알아요? 동건이? 저, 아, 맞아. 필지쌤이 월화 목금 계속 나왔죠? 월화 목금도. 좀 알겠다. 찬혁이 저 표정 뭐지? 아, 진짜? 전설 속의 인물이야? 네. 왜 전설 속의 인물이야? 필준쌤, 맞아. 여러분, 이번 방아특강 때는 지성이는 방아특강 때 없었죠, 겨울방학 때. 방아특강이 원래는 월화수목금토인데 근데 내 친구들이 월금반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월수금이야. 근데 이제 월금만 나와도 되고 그 대신에 한 과목당 1시간 15분씩 강의를 해요. 그래서 친구들은 8시 반부터 언제까지 있지? 8시 반부터 1시 반인가? 친구들 어떻게 버티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좀 길게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또 늦게 집에 가잖아. 쉬는 시간 똑같이 그냥 5분 정도 이렇게? 아니 여러분들 긴 쉬는 시간 원해요? 점심 먹을 수 있을? 클리닉도 하는 사람. 계속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돌아와서 숙제를 다 하고 가는 거. 근데 그 점심은 매번 시간 거 빵은 뭐 4시에서 5시 빨리가 지성이 관심 있어? 응, 단체로 들어. 그러니까 집 가면 여러분들 덥고 하니까 스스로 공부를 의지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잡아두려고 클리닉을 하는 거야. 민소야, 그 표정은 뭐야? 아, 해야 되는 줄 알았어? 해야 돼요. 집 가면 공부를 안 해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맞아. 하면 이제 조교 쌤이 봐주실 거야. 조교 쌤. 8월에 탈기장. 8월에 탈기장 할 거야, 성빈이? 근데 성빈아 그 문신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뭐라고 한 거야? 문신 나온다고 나. 어, 탈기장으로 보이는데? 아니요. 뭔가요? 제가 진행을 해줬어요. 건달 아닌 거니까. 건달 아닌? 찬혁아 이거 책 있어? 이거 없어요. 그럼 이거 받아가야지. 지금 없으니까. 있어. 자 그러면은 17회 채점해 봅시다. 자, 1번에 민서. 어? 안 풀어왔어? 어, 오늘 받았어? 아, 그게 민서였구나. 미안해, 미안해. 오케이. 1번에 성빈이, 5번, 2번에 동건이, 1번, 3번에 찬혁이 기억나? 네, 괜찮아요. 야, 찍어. 3번인가? 1번입니다. 4번에 민서 찍어봐요. 아, 이거 민서 찍어. 4, 오케이. 5번에 지성이. 3번. 5번.
6번에 성빈이, 4번, 7번에 동건이, 5번. 5번, 8번에 찬혁이, 5번. 4번, 5번. 9번에 민서, 5번, 10번에 성빈이, 3번, 11번에 지성이, 2번, 12번에 동건이, 3번, 13번 찬혁이. 이렇게 되면 찬혁이 푼거 맞아? 네 찍어봐요. 이거 13번에 1번. 어 14번에 민서. 3번, 15번에 성빈이. 4번, 16번에 지성이. 2번, 17번에 동건이. 3번. 찍기도 어렵다, 그치? 20% 확률이. 와. 걔 많이 들렸어? 어떡하지? 여러분. 일단 1번 들어볼게, 1번. 자, 1번을 듣기 전에는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전기나 수도 같은 거 있죠? 수도는 물이야, 물? 그런 전기나 물 같은 거 우리가 되게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 알아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기나 물 같은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국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산하는 회사가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한전, 그러니까 무슨 한국수자원관리공사 이런 데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거는 국민들이 꼭 필요한, 없으면 안 되잖아요. 또 없으면 우리 중국 사람들처럼, 혹시 여기 중국인 없죠? 없으면 물이나 전기 같은 게 너무 비싸게 공급이 되면은 우린 중국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만 샤워해야 돼 그러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가 이런 개념이?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나 이런 물이나 전기 같은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렇게 정부가 왜 지원을 해줘요? 우리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그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거를 공공성이 있는 재화예요. 이런 것들은 공공성이 있다. 공공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술의 전당이나, 그죠? 예술의 전당 알아요? 저기 남부 터미널 쪽에 있는 거? 들어는 봤어요. 가보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미술관들도 이제 서울시립미술관도 있고, 그죠? 그런 거는 다 국가에서 관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그런 걸 너무 비싸게 공급하지 않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우리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꼭. 다음을 듣고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Hello. First,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Ted Jackson, and I'm a professor at K Art College. 이 사람 직업이 뭐야, 찬혁이? 듣고 있어요? 네.
다시. And I'm a professor at K Art College. 뭐예요, 이상 직업이? 오, professor, 그지? 그 다음에 college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한 대학 교수입니다. The reason I'm here 제가 여기 온 이유는 is to talk about an unreasonable decision made by the city council. 이 council은 뭡니까, 성진아? 이거야? 똑똑해. 맞아요. 시의회야. 시의회. 시청은 City Hall인데, 그러니까 시청에는 오세훈 시장님이 계시죠? City Council은 이제 의회 의원들이, 그러니까 lawmaker, 법을 만드는 그 의원들이 있는 곳이 City Council이에요. 근데 City Council에서 뭘 만들었어? Is to talk about an unreasonable decision made by the city council. Unreasonable decision. Unreasonable이 무슨 뜻이에요? unreasonable. Reason이 이제 이유, 이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없는, 즉 비합리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회 의원들이 내린 비합리적인 결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저는 이 교수인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I was recently shocked to hear that the city is planning to close the Green Concert Hall. 뭐래요? 뭘 결정해서 여기서 민서야? Green Concert Hall을 뭐 한대? 그 that the city is planning to close close 그지 close the green concert hall 그지 close 혹은 shutdown이라고 할 수 있죠 because it hasn't been profitable because 왜 shutdown이에요 because it hasn't been hasn't been because it hasn't been profitable It hasn't been profitable. 수익이 나지 않아서 왜냐면 아까 말했던 제가 이런 전기나 예술의 전당 그런 티켓 같은 게 저렴하다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아서 폐쇄를 한대요. Do you think this makes sense? This makes sense? 무슨 뜻이야, 찬여가? 모르겠어요. 이게 뭘까, 이게? 문맥상 추론해봐요. Do you think this makes sense? 결정의 계획이 Make sense?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 항의하러 온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Do you think this makes sense? As you know.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he construction of the Green Concert Hall. 자, the construction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그 건설, 즉 설립이죠, 설립. The construction of the Green Concert Hall. Was entirely funded with taxpayers' money. Funded. Fund는 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이 조달되었어요. 누구로 인해서? 어떤 돈으로? With. Was entirely funded with taxpayers' money. Entirely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entirely funded by the taxpayers' money. Taxpayer. Tax는? 그러면 taxpayer는 뭐예요? 납세자. 오, 납세자. 오, 이런 단어도 알아. 오, 똑똑이. 이거는 납세자들의 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 국민들이 한 푼 한 푼 세금을 모아서 예술의 전당 같은 거 지은 거죠. And its purpose was. And its purpose 뭐예요? Purpose 지성한 purpose. And its purpose was to give the public
and its purpose was to give the public mor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the arts. 목적이 뭐였대, 지성아? 누구한테? Okay, 너무 잘했어요. And its purpose was to give the public more opportunities 원하는 기회를 to experience the arts.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대중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이 그린 콘서트 홀의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This means the hall is not owned by the city, but by the people.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이 한 푼 한 푼 돈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 의해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건데 왜 시티 카운슬 너희 마음대로 없애냐 이겁니다. The city does not have the right to shut down the hall. 무슨 뜻이에요? 그치? 그 권리가 없어요. 왜 우리 돈인데? I think this decision should be made by the people who paid for it. Paid for it. 여기서 말하는 것은 taxpayer 얘기하는 거죠. 납세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폐쇄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려고 철회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한국말로? 알아요? 찬영이 알아요? 오케이. 모르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자, 6번. 6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한 금액을 고르시오. Good evening. How may I help you? I'd like to rent these DVDs. Let me check. You've chosen three in total. 그럼 뭐라고 했어요? You have chosen? You've chosen three in total. In total? 이게 무슨 뜻이야? 거북이에요? 합쳐서. T-O-T-L. Total. 총 세 개 고르셨습니다. You've chosen three in total. Three in total. 그럼 토를 봤어? 쌤은 팝콘이랑 헤어질 결심은 봤어? 팝콘 봤어? 아직 안 봤어? 탐크루즈야 진짜 진짜 탐크루즈를 위해서 만든 영화 같아. 너무 멋있게 나와. 여러분 이게 탑건이 탑건 2거든? 알아요? 네? 몰랐어요. 탑건 만화. 탑건 뭐 뭐라고? 저는 탑건 이게 2인지 몰랐어. 근데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탑건 1이 있더라고. 탑건 1은 뭐지? 36년 전인가?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지금 61세래요. 그래서 25살 때 탑건 1을 찍은 거야. 그래서 딱 그때 그게 사진이 탑건 2도 나와. 너무 신기해. 탑건 잘 생겼어요? 탑건 재밌어. 탑건 볼만해. 볼만해. 재밌어. 지금 61세. 별로 근데 그거 약간 비행 시즌인데 직접 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는 지금 DVD를 보고 있었어요 DVD 세 개 You've chosen three in total and one of them is the newest one One of them 이것들 중에 하나는 뭐래요? New 이런 뭐 최신작입니다라고 하죠? 최신작. How much is the rental fee? 네, 대여료는 얼마입니까? We charge $2 each for these two. 여기서 말하는 these two가 뭘까? 알겠어요? 그건 거 알겠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세 개 있는데 두 개가 같은 카테고리고 하나는 다른 거니까 these two라고 하는 것은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동질적인 걸 묶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응? 이해돼? 자녀가? 조금 안 돼? 들랑 말랑해? 송빈이가 되게 설명을 잘한다. 송빈이 나중에 영어 선생님이 너무 영어 잘한다. 영어 잘하잖아. 자녀가 이해됐어? 네. 이거 두 개는 올드한 거잖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2달러입니다라고 할 때는 굳이 이거랑 이거랑 묶어서 2달러라고 하지 않겠죠. 아, 그럼 네 개를 상대하냐, 세 개를 상대하냐. 네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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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페이프사, 인도사기가 안 듣고. 그래. 자, 그러니까 three in total을 못 들었으면 이걸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친구들이 5번을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한 거야, 그냥 자기들 머리에서. We charge $2 each for these two. 여기서 이게 2달러라는 거예요. 오래된 거라서 최신작은 더 비쌀까 쌀까? 더 싸겠죠. 뭔지 알겠어? And $3 for the newest one. 얘는 3달러입니다. Do you have a membership card? Sure. Here it is. I can get a discount, can't I? Sorry, sir. We usually offer a dollar discount. 회원증이 있으면 a dollar discount. 1달러 빼주는데, a dollar discount? We usually offer a dollar discount. But it's not available since there is an unpaid late fee. 왜 근데 못 해줘요? 이게 뭐예요? Unpaid late fee. 이게 뭐예요? Unpaid는 지불하지 않은. 뭘 안 냈어? Late fee. Late fee. 연체료. 아, 이렇게 빠져. Unpaid late fee. 연체료가 있어서 할인을 못 받으세요. 여러분들 뭐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 빌릴 때도 연체료 있으면 책 못 빌리는 거 알죠? 그것처럼. I'm afraid you can't rent DVDs unless you pay it. Unless 뭐뭐 하지 않는 이상, 연체료를 내지 않는 이상 이거 못 빌려갑니다. Oh, you're right. I forgot about it. How much is it? You need to pay three extra dollars. 연체료가 얼마야? 3달러다. In addition to the rental fee. 이게 대여료죠. Rental fee. Okay, here's the money, including the late fee. 자, 연체료 이상 되죠? 이거 답은 2, 4, 7, 10. 그 답은 4번이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영화 동아리 한번 보자. 영화 동아리. 이거 날짜가 많이. 맞아요. 이거는 프린터 친구들도 틀려. 메인터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 프린터 빨리 가고 싶어? 아니, 못 가고. 방학 때 그래도 메인이게 있고 그냥 올라가도 그냥 좀 물러날 수 있게. 여러분들 우리 베이직 프린터 그 다음에 인터반도 있는 거 알아요? 인터 프린터 다음이 인터인데 인터반은 일단 화목반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반 가고 싶으면 화목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인터반에는 지금 중3 언니 오빠들밖에 없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부터는 정규 수업을 안 듣고 이제 고등 예비반을 들어가요. 응? 거기서는 이제 베이지 프린터 인터를 다 합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전에 내가 프린터도 좀 맛보고 인터반도 좀 맛보고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프린터의 비밀이 있어요? 응? 프린터의 비밀이 있어요. 프린터에? 있었는데 잠깐만. 월급반은 없고 프린터 화목반은 있어요. 모를걸? 그리고 현우도, 황현우도 프린터였죠. 네, 맨날 저한테 DM으로 인터뷰만 다 밀어버리다니. 사실 저는 현우를 사실 인터반으로 올리고 싶었어요, 저는. 현우는 애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프린터. 제 말은 여러분들이 인터반에 못 갈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어요. 지금 인터반 친구들이 베이직에서 차근차근 올라간 친구가 있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는 좀 빡세게 좀 친구들 리스닝을 아주 빡세게 굴릴 계획입니다. 수능은 그대로 가고 추가적으로 테스트도 좀 하고 쉐도잉도 좀 하고 하려고. 탭스 잠깐 맛보기로 보여줘. 탭스가 뭐예요? 존나는데 실험과 플레이 토플이나 토익은 들어봤어? 영어 시험? 그거 같이 탭스도 토플 토익도 안 들어봤어? 토익은 안 돼. 토플이 뭐예요? 토플이랑 토익 그냥 다 영어 시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보고 중고등학생도 다 보는 그런 건데 그거 중에 탭스도 있어요. 근데 탭스는 교재가 없어. 왜냐면 이거 선지를 다 영어로 들려줘. 그래서 교재가 없어. 그러니까 다 내 귀에만 의존을 해야 돼. 그래서 더 힘들거든. 근데 탭스를 하면은 수능이 너무 쉬워지는 거지. 자, 우리 한번 들어보자. TEPS Listening Comprehension Test. In the listening comprehension section, all content will be presented orally rather than in written form. This section contains 5 parts. For each part, you will receive separate instructions. Listen to the instructions carefully and choose the best answer from the options for each item. Part 1. Questions 1 through 10. You will now hear 10 individual spoken questions or statements, each followed by 4 spoken responses. Choos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for each item. Now let's begin part 1. Number 1. That cheese has a foul smell. That cheese has a foul smell. That cheese has a foul smell. That's a foul smell. 자. A. 자, 이게 그 뭐냐. 근데 문제예요. 에, 이게. 그 다음에 A, B, C, D 선지가 나오는 거예요. That cheese has a foul smell. A. I also love the smell of cheese. B. A foul cheese has no scent. C. The recipe needs to be modified. D. I bet it has a savory flavor. 자, 답은? 어떻게 알았어?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that cheese is about smell 하면 이거랑 어울리는 그 핑퐁 대화예요. 어울리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안 하고 탭스는 그냥 이 정도. 그냥 이게 파트 1이고 파트 2. 파트 3, 파트 4, 파트 5 갈수록 더 길어지거든? 당연하죠. 아, 지금 생각해 볼게. 그냥 숙제로 내줄지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만 같이 할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프린터로 올라가면은 방금 게 엄청 길어져. 자, 들어보면은 Today, we'll talk about antidepressants and their effects. Antidepressants are commonly prescribed as the standard treatment of major depressive disorders such as anxiety disorder, eating disorder, and sleep disorder. But they don't work in all cases. A recent study showed that antidepressant medication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can do more harm than good. Of course, certain antidepressant medications have been shown to be beneficial to those under 19. Unfortunately, most types of antidepressants are not saf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o take, and in serious cases, they can cause suicidal tendencies. In addition, those who take antidepressants tend to have an aggressive attitude to others, like their families and peers at school. Instead of taking those kinds of antidepressants, patients should be encouraged to communicate and work with their doctors to wean themselves off the medication by gradually and safely decreasing the dosage when needed. Okay. 이거를 듣고 문제는 Question number 39. What is mainly being said about antidepressants? 주제가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주제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또 적응이 되면 또 쉽게 느껴져요. 프린터 반 그 친구 중에서 베이직에서 올라간 친구들 중에서 막 올라갈 때 덜덜덜 떨었어. 저 못하겠어요. 덜덜덜덜 떨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막 날아다녀. 그러니까 적응되면은 쉬워져요. 적응이 되면 쉬워져요. 아, 진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이런 걸 좀 어려운 걸 좀 해줘야지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 그 스텝스를 조금 해보려고. 듣지도 않고. 자, 우리는 영화 동아리 한번 들어보자. 영화 동아리 9번. 영화 동아리 회원 모집에 관한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동아리 영어로 뭐죠? CLUB Club. Hello, everyone. I'm Angela Kim, president of the movie club Star Makers. Star Makers라는 영화 동아리 회장입니다. We are looking for new members in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문에서 따로 이제 회원을 모집해요. Actors, directors, and cameramen. Freefields가 뭐야, 동거나? 배우하고 감독. 하고? 오케이. The applicants must be in their freshman year. 네, applicants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 지원하다. 지원하다? 지원자는 뭐 해야 돼? Must be? The applicants must be in their freshman year. 그지? 1학년 이어야 돼. Freshman 1학년이잖아요. Freshman 자, 대학교는 1, 2, 3, 4학년이 있잖아요. 그쵸? 2학년은 뭐야? 어떻게 알지? 와, 그러고? 4학년은 시니어. 4학년 시니어, 그럼 3학년은? 얘보다 나이가 어려. 그러니까?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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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리컨트는 지원 잘하고요. 그럼 지원하다는 뭐예요? 어플리케이션? 지원하다, 동작. 동작, 키트, 원트, 아니.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For the initial screening. For the initial screening. Screening이 뭐예요?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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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여러분 선 크림을 선스크린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네. 그 스크린이 한번 걸러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외선을. 그러니까 스크리닝은 여기서 자 1차 뭐 심사. 그죠? 1차 심사. For the initial screening, each applicant should prepare a written review of a movie they saw in the past year. 심사는 뭐야, 민서야? 그 applicant should prepare a written review of a movie they saw in the past year. 자. Each applicant should prepare a written review, of a movie they saw in the past year. 한 해 동안 그들이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를 리뷰를 쓰래요. 그러니까 영화 감상문을 쓰는 게 1차 심사라는 거예요. And submit it with their And submit it with their application form. And submit it with their application form. 이게 뭐야? 제출. 제출은 뭐야? 명사. Submission. 오케이. Submission, 제출. 혹시 원장님 어원 시간에 서브 어원이었어? 아래. 아래, 그죠? 그래서 지하철이 서브웨이잖아요. 지하철이니까. 그래서 맞아요, 썸머린, 잠수함도 마찬가지죠? 썸미션은 제출인데 제출은 보통 아래 사람이 윗사람한테 제출하는 거죠. 자, 썸미션이 어려운 단어로 복종이라는 뜻이 있어요. 복종. 혹시 단어에 나올 수 있어. Submission, 복종.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한테 복종한다 이런 말이 되죠. 종속? Submission도 맞아요. 종속, 종속. 그러니까 복종을 한다라는 게 노예가 주인한테 종속이 된 거죠. 제출이란 뜻도 있고 복종이란 뜻도 있어요. Those who pass the screening. 자, 첫 번째 심사를 통과하면 will have a performance test. 이게 실기 시험이죠. According to their application field. 그러니까 연기면 연기, 카메라면 카메라, 감독이면 연출 같은 거를 실기 시험을 본다라는 겁니다. If you're interested in joining our club, please visit our website and apply to become a new member. 4번 맞나요? The entire process will be done through the website. The application deadline is April 10th. 4월 10일까지. And on April 20th, we'll list the names of the applicants who have passed the first screening on the website. 20일은 그럼 왜 언급된 거야? 어떤 결과? 1차, first screening. We'll list the names of the applicants who have passed the first screening on the... Have passed the first screening. 1차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의 명단을 4월 20일에 올려준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걸 좀 헷갈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거 있으면...